안녕하세요. 오늘은 향과 단맛이 뛰어난 레드 향과 화분에서 노랗게 익어가며 기쁨을 주고 있는 한라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드 향 영상을 보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한라봉과 서지향을 교배해서 만든 망감류인데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레드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화분에서 이리 이쁘게 자라고 있는 한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화면에서 보시면 봄에 파랗게 달린 한라봉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중간에 낙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텃밭에 있는 작물들처럼 퇴비를 줄 수도 없으니 지금까지 달려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위 자연농원님이 보내주신 알비료가 있어서 가끔 얹어주기만 했는데요. 이리 이쁘게 물들어가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라봉은 무한자 나무목에 만다린계 귤이라고 합니다. 새콤달콤 맛이 강한 만다린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1996년경 국내에 도입된 한라봉은 청견과 폰캉의 교잡종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청견이란 조생 온주물감 품종의 하나인 궁천 조생의 트로비타 오렌지를 교배해서 육성한 오렌지 품종으로 약간 납작한 모양의 오렌지라고 합니다. 청견은 과즙이 풍부하고 오렌지 향이 강하며 당도는 11에서 13블릭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청견에다가 감귤류 중에 하나인 폰캉을 교배해서 나온 아이가 바로 한라봉입니다. 폰캉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감귤류인 폰캉은 원산지가 인도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부지화라고 부르던 한라봉이 국내에서 재배되며 한라봉 꼭지 부분이 한라산을 닮았다고 해서 한라봉이란 이름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감귤류 꽃을 아직 보지 못해 잘 모르지만 한라봉 꽃이 일반 감귤류 꽃보다 크고 감귤류보다 더 달고 비타민C가 높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이리 좋은 한라봉이니 올해는 두 개를 키우지만 내년에는 수영을 잘 잡아 더 많이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한라봉을 비롯한 귤나무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키우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라봉은 전정을 잘 해주어야 제대로 된 크기의 한라봉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봉 수확이 끝나면 분갈이도 해주어야 되는데요. 너무 작은 화분에 키우면 열매가 자랄 수가 없겠지요. 저는 1년에 한 번 봄에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귤나무는 제주도에서 자라듯이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다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안으로 들여 키워야 됩니다. 사실 햇빛을 그리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창가 쪽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물을 줄 때는 겉흙이 마르면 죽어 있는데요. 열매를 달고 있어서 물 시중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번 물을 줄 때는 배수구로 물이 흐를 만큼 충분히 주어야 좋습니다. 겨울에만 안으로 들여 키우면 누구나 키우기 쉬운 귤나무더군요. 그래서 레드향이나 천혜향 나무를 올해는 구해서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과한가요? 한라봉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레드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지승인의 귤을 꼭 사서 먹고 있습니다.
농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어느 매체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채소들은 제가 키워 먹고 있지만 겨울에 비타민C가 부족할 때는 감귤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귤 종류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서 겨울 내내 잘 챙겨 먹고 있지요. 며칠 전 먹고 있는 귤이 바닥을 보이길래 지승인의 님께 주문을 했습니다. 귤이 도착을 하고 박스를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인증서가 나오고 지승인의 레드향 소개와 먹는 방법, 보관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승인의 무농약 귤에 대한 소개 용지도 들어있네요. 무농약 귤이 이리 이쁜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서 이쁘다는 것은 무농약으로 농사 짓느라 못생긴 것을 이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 건강을 지켜줄 무농약 귤이니 실제로는 못생겼어도 내면이 아름다운 귤이지요. 귤 상태 보다가 오른쪽에 눈이 딱 멈췄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드향이 한쪽에서 웃고 있습니다. 나 레드향인디 반가운겨? 너나 반갑다고 얼른 꺼내 씻어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레드향은 껍질이 얇아 까는 재미도 좋습니다. 껍질을 급하게 깔 필요도 없는 게 레드향이지요. 향이 좋으니 천천히 껍질을 까며 코로 먼저 레드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껍질을 깐 레드향 과육을 잘라보니 알갱이들이 살아있습니다. 얼른 제 입으로 먼저 이 향과 이 맛, 그래 바로 이 맛이지, 너무 맛이 좋습니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온주밀감 서지향을 교배해서 만들었다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맛과 건강에 좋은 한라봉과 서지향을 교배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맛과 건강에 좋은 한라봉과 서지향을 교배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12브릭스 이상으로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은 낮으며 알갱이가 터지는 듯한 식감과 독특한 향은 다른 과일과 비교되는 맛입니다. 하지만 레드향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맛은 아니랍니다. 오렌지 맛에 가까운 레드향이 있고 귤 맛에 가까운 레드향이 있더군요. 물론 식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레드향의 본래 맛은 단맛이 뛰어나며 신맛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신맛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먹으면 좋은 과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만감류인 레드향을 먹기 전에는 늘 오렌지를 사서 먹었는데요. 오렌지 나무에 농약을 차로 뿌리는 곳에 사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 7명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영상을 보고는 오렌지와는 안녕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승인의 귤과 한라봉, 레드향은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하느라 지승인의님은 힘드시겠지만 이리 맘 놓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승인의님, 레드향 맛나게 잘 먹을게요. 이상으로 한라봉과 레드향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귤을 많이 드시고 겨울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